다 있잖아. 이보시오. 내 말 들으시오. 정신이 좀 들어요? 아, 놀라지 말아요. 나는 아우델리안 칭커핀이라고 해요. 여기는 나와 남편이 사는 집이고 바깥엔 한바탕 폭설이 시작되려는 참이에요. 조금 전에 남편이 당신을 우리 집으로 업어왔고요. 듣기론 바이센 숲에 쓰러져 있었다고. 거긴 우리 같은 나무꾼이나 들어가는 험한 숲인데 어찌나 놀랐는지 곧장 들쳐업고 달려온 모양이에요. 아깐 온몸이 얼음장 같더니 지금은 좀 어때요? 다행이네. 괜찮다면 혹시 이름을 물어도 되겠어요? 이름을 모르겠다고요? 아, 그래. 뭐 잠깐 정신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몸부터 녹이고 긴장을 풀다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아요. 알았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먼저 따뜻한 감자 수프 한 그릇 좀 들어봐요. 고맙긴 뭘. 큰 산 속에 한평생 살다 보면 짐승들까지 반가울 지경인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특히 오늘 같은 날 우리 이어시 지방 사람들은 이런 날씨를 두고 보름달이 몸을 터는 날이라고도 하는데 달님이 작정을 한 듯이 몸을 터는 이런 날에는 꼭 처피 무리가 찾아와요. 물론 들쥐보다야 귀여운 녀석들이지만 요정 돼지 먹동물이라고 돼지가 아닌 건 아니더라고. 그놈들이 서리밭에서 얼마나 배가 불었으면 하루는 글쎄 남편이 겹겹이 지어놓은 우리 집 통나무 집을 뚫고 들어오진 못하고 처마 아래 옹기종기 붙어서 덜덜 떨고 있더라니까. 그 주먹만한 갈색 덜멍치들을 발견하자마자 아이고 올리브색 눈망울은 어찌나 망하니 처량한지. 덕분에 그날 저녁거리였던 감자 새 알에 그 귀한 아몬드까지 한 알씩 줬지 뭐예요. 얄궂기도 하지. 사실 이게 다 우리 딸, 우리 착한 딸 레아가 길들인 버릇이에요. 어릴 적부터 조망만한 손으로 밀이며 씨앗이며 나무 열매 들이며 딱 한 줌씩만, 글쎄 딱 한 줌씩만 나눠주자는데 어쩌겠어요. 그 곱디고운 마음이 참 따뜻하기도 하지. 레아는 가슴에 묻은 딸이에요. 영영 잊을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우리 공주님. 어쩌면 그 어리고 한 아이가 살아가기엔 랩스베일 북쪽 산 꼭대기 오두막은 너무 차가웠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일이 있던 날엔 유난스레 포근하고 꼭 봄처럼 향기로운 바람이 불었어요. 여기 이어시 지방에서 북쪽 끝으로 올라가면 유난히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가 있는데
바이센 숲 깊은 곳을 따라가다 보면 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벽이 있죠. 사람들은 그 바다를 심연의 폭풍이라고 불러요. 아마 그 모습을 보면 단박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집채만한 파도는 높은 절벽까지 집어삼킬 듯하고 그 바람은 마치 긴 겨울잠을 방해받은 드래곤이 화가 나면 그런 바람을 일으킬지도 모르겠어요. 가만히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거세고 시린 바람이 불죠. 그런데 그런 곳에 하필이면 바람이 찾아들었다고 생각한 그날 우리 레아가 남편을 따라 나선 거예요. 모처럼 부녀가 함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허락을 받은 날이니 얼마나 마음이 들떴을까요? 아침 일찍부터 탁장에 지푸라기를 갈아주고 따뜻한 달걀을 집어와서 제 아빠랑 먹을 점심 도시락까지 손수 준비했죠. 평소엔 늦잠이 참 많은 아이예요. 예쁜 아가씨가 아침 해를 놓친다는 옛말이 꼭 레아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 아이는 마치 검은 바다 깊은 곳에 산다는 인어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금빛 머리카락을 가졌어요. 또 그 옛날 바다처럼 푸른 눈은 남편을 꼭 빼닮았죠. 아, 잠시도 쉬지 않고 언덕을 뛰어다니는 동에 양쪽 뺨은 산사나무 열매처럼 늘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요. 햇살을 받아 꽃잔등에 수놓인 장난스런 주근깨는 또 어떻고요. 정말 아름다운 아이예요. 우리에게 잠시 단역은 천사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날 그렇게 레아와 남편을 보내고 한참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달콤했던 순풍은 온데간데없고 그야말로 거친 눈보라가 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주 늦은 밤이 되어서야 남편과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죠. 바이센 숲과 벼랑 끝을 모두 수색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손에는 절벽 끝에서 발견한 레아의 장화가 들려 있었어요. 노란 꽃장식이 들어간 갈색 가죽 장화. 제가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바로 그 장화 말이에요. 아이고 미안해요 미안해. 아, 편히 쉬어야 할 사람한테 이게 무슨 실례인지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아, 저런, 이제 보니 얼굴이 많이 상했네. 옷차림도 여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어쩌다가 이 깊은 산속까지 오게 됐는지 물어도 되겠어요? 여긴 이어시 지방에서도 지대가 높은 데다 산세도 험한 곳인데. 기억이 없어요? 그럼 여기가 어딘지, 아니 넵스베일 왕국 전체에 대한 기억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틀림없어. 틀림없이 강도를 당한 거야. 그렇지 않아도 윈버그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정찰병 행세를 하고 다니는 노상 강도가 득실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다친 데는 없어요? 아니야. 머리 뒤를 다쳤을지도 몰라요. 괜찮으면 제가 잠깐 볼게요. 이쪽은 괜찮은 것 같고. 아니 이건 오래전에 생긴 상처 같네. 여기도 그 이런 무슨 부츠. 아, 그
다친 곳은 없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방치됐던 것 괜찮은들이 많아요. 다행이야. 좀 살펴보니까 눈에 띄는 흔적은 없어요. 머리를 다친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디 보자. 수프에 달꿀 열매를 좀 넣어서 먹는 게 좋겠어요. 꿀열매 말린 게 여기 어디 있었는데, 이건 버드베리겠고. 이상하다. 바로 지난달에 사왔는데, 여기 있네. 자, 열매 색깔이 참 곱죠? 이름처럼 아주 달콤한 열매니까 감자 수프에 넣어도 먹을 만할 거예요. 몸에 좋은 약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쓴맛이 없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잘 익은 포도알처럼 보랏빛이지만 들판에서 발견할 때는 투명한 빛에 가깝다고 해요. 뎁스베일 동쪽, 그러니까 가야 지방에 다양한 식물이 자라는 거대한 숲이 있는데 달골 열매도 그곳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햇빛을 받으면 영롱한 무지개빛이 도는데 가까이 가면 벌꿀 향기가 난대요. 자세한 얘기는 나도 잘 몰라요. 그저 가끔씩 윈버그, 그러니까 왕국의 수도에서 보찜을 맨 상인들이 여기 산 아래 마을로 허브며 향신료, 찻잎, 포션, 약재 같은 것들을 팔러 오곤 해요. 듣기로는 윈버그에 유명한 향신료 상점이 있는데 이름이 프릴이랬나? 아무튼 거기 주인이 웬만한 약재상보다, 웬만한 궁정의원보다도 더 약효가 잘 드는 향신료를 골라 판다는 거예요. 묘하죠? 향신료가 약효를 낸다니. 아마 거기서들 이 달꿀 열매 같은 걸 가져오는 모양이더라고. 나야 뭐 이웃을 떠나본 적도 없는 토박이라 확인할 길이 없지만서 신통한 약인 건 틀림이 없어요. 몇 년 전에 딸아이가 며칠 밤낮을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 작은 마을의 약재나 포션으로는 어림도 없을 만큼 지독한 병이었어요. 밤새 뜨거운 열이 오르락 내리락. 그때 남편이 윈버그에서 온 상인을 찾아내서 이 달꿀 열매를 사왔. 레아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병상에서 일어났어요. 구태가 또 레아 얘기를. 아무튼 조금 먹어보면 바로 기운이 날 거예요. 입이 너무 달다 싶으면 여기 우유를 좀 줄 테니 얼마든지 마셔요.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고요. 그러고 보니 기억을 잃은 것 같다고 했죠. 물론 우리 집에서야 얼마든지 머물러도 괜찮지만 혹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했던 윈버그에 가보는 건 어때요? 그 향신료 상점 아프릴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마음 같아서야 우리가 같이 가주면 좋겠지만 뎁스베일은 제법 큰 대륙이에요. 아니 검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 제법 큰 섬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다른 도시로 길을 떠나는 게 마치 여행이나 모험이 아니고서야 생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이어시 지방에서 이름난 약방이나 하다못해 마법사나 마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절대로 마녀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요. 필요한 제비를 도와줄게요. 알았죠? 수프를 다 먹었어요?
피곤해 보이는데 남편이 오기 전까지 잠시 눈을 덧붙이는 게 어때요? 괜찮으면 헝클어진 머리를 좀 빗어줘도 되겠어요? 아유 그럼요. 성치 않은 몸인데다 우리가 모셔온 환자인데 잠이 들어도 괜찮고 말고. 자, 이렇게 돌아눕고 편하게 잠들어.